나만 모르는 카카오톡 활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시니어분들 주목하세요. 오늘은 나만 모르는 카카오톡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카카오톡, 남들은 이런 기능도 사용하고 저런 기능도 다 사용을 하는데 나만 모르고 사용을 못하는 카카오톡 활용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시니어분들, 지금부터 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터치를 하세요. 친구 목록에서 내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내 이름을 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나와의 채팅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실 겁니다. 나와의 채팅 들어가 주세요. 자, 먼저 사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 서로 사진을 찍어준 다음에 그 카톡방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올렸을 때 한 장씩 올려서 정말 그 카톡방이 정신이 없어져 가지고 카톡방을 나가시는 분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을 묶어서 보내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채팅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기존의 사진을 보내는 방법하고 같으신데요. 사진의 일장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보통은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전송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사각형 4개가 모여있는 전체 보기라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전체 보기를 누르시고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전체적으로 뜹니다. 제가 31장을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 30장까지만 선택이 되거든요. 자, 눌러도 사진 전송은 최대 30장까지 가능하다고 나오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사진의 양은 30장이에요. 그래서 30장을 선택을 하시고 하단 쪽에 보시면 사진 묶어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를 하세요. 우측 상단에 보면 전송이라고 있습니다. 전송을 터치를 하세요. 네, 그러면은 한 번에 30장의 사진이 전송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자체를 터치를 하시고 한 장씩 내려받기도 가능하시고요. 전달도 가능하시고 삭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시고 필요한 사진만 저장을 하시면 되세요. 사진을 수정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채팅창에서 플러스 기능을 터치를 하시고요. 사진을 클릭을 해주세요. 전체 보기를 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사진을 터치를 하시고요. 이 부분, 민들레 홀씨 같은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고 시니어 실버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민들레 홀씨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자연과 아주 가까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민들레 홀씨 같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세요. 다섯 가지 메뉴가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여기 첫 번째 민들레 홀씨부터 터치를 하시고 자 필터를 입히는 거예요. 지금은 필터가 전혀 없는 거고요. 뭐 따스한 빛나는 달빛 옆으로 가보시면은 아주 여러 가지 필터가 있어요. 필터를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막대기가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농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프로테이즈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면 100%로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르기. 자르기를 가시면 자유롭게 자르는 방법, 또 1:1.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SNS에 올릴 때는 1:1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1:1 비율이 있고요. 3:4 비율이 있고 4:3 비율이 있는데 자유롭게 자르기에서 크기를 조정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 모서리 쪽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위쪽으로 올리시거나 아래쪽으로 내리시거나 해서 자르시면 되세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 사진에 이렇게 손을 대고 꾹 누르면서 움직이면 되세요.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요게 맞다 요 정도로 선택을 하겠다고 하면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1:1 한번 보실게요. 1:1은 네, 정사각형이 되고 3:4 비율 그리고 4:3 비율까지 선택이 되고 물론 이것도
조정 가능하세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고 움직이시면 되세요. 체크 부분을 터치. 여기 동그라미 있는 거 세 번째는 이거는 회전이에요. 90도씩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능이고요. 한번 터치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90도씩 돌고 있습니다.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도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 모양이 있는데 얼굴 모양 터치를 하시면 스티커들이 많이 보여요. 스티커, 두 번째 스티커, 세 번째 이렇게 아주 많은 스티커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터치를 하시면 바로 그림에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방향 화살표 쪽을 손을 대고 크기 조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회전도 가능하십니다. 자, 얼굴을 좀 가리고 싶다라고 하면 얼굴 쪽에 갖다 대면 되세요. 그래서 크기 적당하게 조절하시고요. 잘 못 넣은 것 같아요. 다른 스티커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X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 스티커를 적용을 하고 싶어서요. 자, 터치를 하고 크기 조정해서 자,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체크 표시 하시면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낙서한 것 같은 모양 있죠?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펜 모양하고 지우개 모양하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색깔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펜의 색깔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노란색을 정하고 싶어요. 노란색을 정해서 이쪽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쓰셔도 되고 터치펜으로 쓰시면 조금 더 정교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손으로 쓰실 수 있는 손글씨가 가능하시고요. 그 전으로 돌아가시고 싶을 때는 터치 하면은 한 단계씩 앞쪽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다시 앞 단계로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우개 모양 터치 하시고 지우개 크기를 설정을 할 수 있는 바예요. 올리면은 지우개가 커지고요. 자, 왼쪽으로 가면 지우개가 작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정도 지우개로 해서 한번 지워 볼게요. 이렇게 슥슥슥슥 지우면 지워집니다. 자, 지우개가 크면 클수록 많은 양을 지울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작게 하면 작은 부분을 섬세하게 지울 수가 있겠죠. 여기 오른쪽 하단에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다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필터도 입혀져 있고요. 그리고 4:3으로 잘라져도 있고요. 스티커 적용했고요. 손글씨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전송을 누르시면 자, 바로 카톡으로 전송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손을 대고 꾹 길게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삭제, 답장, 전달, 공유, 공지, 게시글로 작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삭제라는 거는 누르시면은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선택이 돼 있죠. 그러면 위에 것까지 선택을 하면 밑에 보시면 삭제하기가 두 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요거를 선택을 잘못하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시면 되세요. 삭제하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이 돼 있죠. 그러면 삭제하기 누르면 자, 지금 이 사진은 삭제가 됐습니다. 사진을 길게 꾹 눌러보세요. 아까 삭제했죠. 그러면은 답장이라는 기능은 보시면 요 사진에 대한 답장 쓰기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달은 이렇게 전달할 상대자를 고르고 메시지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낼 메시지를 넣고 아래쪽에 보내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 사진과 함께 전달합니다라는 메시지까지 한꺼번에 전달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톡상에 있는 사진들을 여러 사람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요. 보내주고 싶은 경우에는 공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공유를 누르시고 보시면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매체로 다 공유가 가능하세요. 보통 카톡으로 보내시죠. 카톡을 눌러주시고요. 친구 목록에서 여러 명에게 보내고 싶다고 하면 여러 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여러 명하고 공유가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음은 공지. 공지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면 중요한 것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공지사항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사진 하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댓글을 남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카카오톡 활용법에서 사진을 묶어 보내는 기능, 공유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사진을 편집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나만 모르는 카카오톡 활용 비법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봄TV였습니다.